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도 신비한 파트 고스턴트 한번 즐겨볼 건데, 자, 오늘도 재밌는 컨텐츠 준비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지하 국대적 잡았을 때 여러분들 좀 약간 잘 잡히는 핫플레이스를 좀 알려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아, 보니까 여러분들이 댓글 좀 많이 남겨주셨어요. 자기 집 침대 밑에서 S급 잡았다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캠핑카,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추천해주신 장소를 직접 가가지고 귀신들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또 일단 뭐 버스에서 좋은 게 잡혔다는 분들이 계셨어요. 자, 그래서 버스를 한번 타고 어떤 귀신이 잡히는지 한번 볼 겁니다. 우리도 몰라. 켰어요, 켰어. 시작부터 에이링이 미쳤는데? 15초, 100 데미지면 잡을 수 있어. 때려주고. 오케이. 일로 와. 또 걸막났어. 또 걸막. 자, 일단은 이제 버스에서 내렸고요. 자, 다음 목적지는 시장입니다, 여러분. 아니, 물론 이게 뭐 장소가 상관없고 그런 건 알고 있지만, 이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미신 같은 건데, 괜히 어디서 잘 나왔다고 하면은 거기 가고 싶고, 약간 그런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직접 가서 과연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한번 보는 거죠. 시장에서 만약에 보안이나 뭐 S급 아무거나 하나만 뜨면은 진짜 슈퍼 레전드긴 합니다. 자, 이제 시장에서는 과연 어떤 귀신들이 나올지 한번 봅시다. 자, 바로 한번 잡아봅시다, 그러면. 내가 이 겨울날, 이 야밤에 귀신 잡는다고 돌아다닐 줄이야. 자, 여기 일단은 뭐였지? 일단 처음부터. 시등급을 거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손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잡으려면은 A등급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 도 하나 한번 떠보자. 얘 뭐였지? 얘 은근히 자주 나와. B등급인가 얘? 일단은 시장에서 첫 번째는 C등급 나왔고, 이번에는 얘 뭐였지? B등급이었나? 아, 키클라스구나 얘가. 이제는 저는 한 마리씩 다 잡았기 때문에 뭐가 나오든 간에 그냥 다 또 클라스. 미등급은 그냥 잡습니다. 잠깐만, 이걸 놓쳤잖아. 아니, 여기 여러분들 제가 홈그라운드가 아니라서 그래요. 근데 일단 지금까지는 뭐 크게 좋은 거 없나요? 이쯤에서 한번 더 잡아봅시다. 제발 도 하나 한번 뜨자. 뜰 때 됐다 진짜. 왔다. 자, 레이더망 잡혔어요. 철수. 이 시장 별로 안 잡혀요. 아, 일단 시장 갔다 왔는데 진짜 요번에 먹기만 한 것 같아요. 맥도날드에서 좀 잘 잡혔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댓글로. 그래가지고 요번엔 맥도날드로 떠납니다. 맥도날드에서는 과연 뭐가 잡힐지 보자고요. 지금 제가 이제 맥도날드 들어왔거든요. 여기서는 뭐가 잡힐지 한번 보자고요. 바로 잡는다. S급 뜬다. S급 뜬다. 시청자님 믿습니다. 시청자님 믿습니다. 캐르베로스. 오케이, 일단 캐르베로스 잡자. 야, 일단 맥도날드에서 첫 번째 하자마자 바로 A급 나왔어요.
바로 잡는 거 바로. 에이크. 됐다. 오케이. 맥도날드에서 첫 번째 에이크 케르베로스 잡았습니다. 아니 진짜 이거 맥도날드 괜찮은데요? 느낌 완전 좋아. 자 이제 도깨비가 4개 남았으니까 4개까지만 쓰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 있다 여기 있어. 아. 뭐였죠? 시든급이었던 것 같은데 저거? 너 누구세요? 아니 또슨새. 아 극혐이네 또슨새. 자 일단 두 번째는 시든급 잡혔습니다. 보아나 진명아 너 이제 나올 때 됐다. 떠라. 아. 진짜 뻥아쳐 얘만 한 10마리 잡은 것 같아요 그때까지. 자 이렇게 해서 맥도날드까지 한번 돌아봤습니다. 역시나 그냥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장소는 어딜 가든 그냥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도안이랑 진명이는 도대체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